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또 요약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이 테마는 무엇인지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를 주셨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김태성 본부장님은 TV는 안 봐도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TV는 안 봐도 저희가 컨텐츠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다 보고 있죠, 여러분들. TV 안에 앞에 앉아서 보시는 것보다 아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컨텐츠 관련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, 네. 자, 김태성 본부장님, 네. 어떻게 저희가 좀 투자 모멘텀을 잡아보면 좋을까요?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죠. 네. 뭐 상대적으로 반도체 IT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 또 이 상승의 제한을 2차 전지에서 지금 걸어주고 있는 상황.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이제 주도 업종들의 방향성을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서 좀 거리가 먼 쪽에서 특히나 이제 가격적으로 혹은 본업의 실적적으로 조금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을 이제는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이제 앞서 OCI홀딩스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내렸습니다. 지수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분들이 그렇죠. 다 같이 내렸어요. 그러면 여기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첫 번째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미국의 넷플릭스의 실적이 우리나라 컨텐츠주의 한 줄기 또 빛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없어요. 하지만 넷플릭스의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작품들이 이제 흥행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연결고리를 좀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또 이제 국내 콘텐츠 지금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을 것 같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높아가고 있는 이 K-콘텐츠의 경쟁력을 지금의 가격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네. 적극적으로 공략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 대표적으로 오늘은 콘텐츠의 중앙을 딱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콘텐츠의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영화 쪽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모두 커버하는 또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가장 좀 두드러진 거의 뭐 10%에 가까운 지금 넘는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콘텐츠주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. 오늘 시장에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조금은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차트 들여다보면 콘텐츠주들 오늘 오르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.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저는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하는 기업을 네네.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OTT 플랫폼에 올라오는 다수의 이 컨텐츠들을 보게 되면 네. 영화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소설 기반의 컨텐츠가 많았다라고 하면 요새는 웹툰이라든지 그렇죠.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특수 효과 없이는 영화라든지 어떤 드라마 컨텐츠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위직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이 VFX의 기술의 수요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콘텐츠 주들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지금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네. 도적이라고 하는 콘텐츠는 아직 뭐 크게 흥행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영화 드라이브도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배우 이영애 씨가 이제 복귀작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제 마에스트라도 올해 이제 하반기, 그러니까 거의 11월 말에 방영을 한다라고 하니 그에 따른 이제 반발세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충분히 콘텐츠주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련 기업들, 낙수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도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주가가 낮을 때는 가장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게 실적인 것 같습니다. 네. 주가가 낮은데 실적도 안 좋다? 그러면 유상증자에 대한 굉장히 또 공포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
뭐 첫 상반기에 지금 1,000억 원의 매출을 지금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의 매출을 좀 내고 있어요. 그런데 그에 반해 주가가 아직 많이 못 올라간 부분을 우리가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점이 또다시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손절가는 2,200원 이탈 시 손절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네. 만약에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이 룸 자체는 그동안에 이제 워낙 좀 길게 쉬었고 네. 깊게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높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1차적으로는 3,500원 드리겠지만 조금 더 이제 이 작품들의 흥행 성과에 따라서 네. 더 높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위즈윅 스튜디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TV는 안 봐도라는 키워드로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 키워드 저희가 인서익 고문께도 알려드렸는데 고문님께서는 이 콘텐츠주 어떻게 어떤 종목 보시나요? 아시죠? 콘텐츠주만 볼 게 찾기가 진짜 힘드네요. 그러니까요. TV는 안 봐도 진짜 연예계 마약 사건은 들리기 때문에 네. 아 이게 주가가 좀 좋을 때 이런 거나 터졌으면은 그냥 이제 차익 매물을 내놓는 시점이라면 연결해서 좀 빠져도 괜찮았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또 이런 얘기 터지니까 그게요. 아 상당히 뭐 안 좋은데 더 치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관련주 관련자들이 또 어느 쪽에서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아마 이런 쪽의 콘텐츠나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고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. 네.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컨텐츠 중에서도 삼성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CJENM 아싸리 큰 네네. 거가 큰 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 네. 아무래도 종합 미디어 커머스 회사고 2018년에 CJ 오쇼핑하고 합병했고 시총이 지금 1조가 넘는 큰 회사예요. 보통 컨텐츠주들이 보통 시총이 한 1,000억에서 2,000억, 많아야 3,000억 수준인데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이 회사가 가진 자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. 네.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유일하게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요. 이 55% 대주주인데 CJENM이 스튜디오 드래곤만 유일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요. 근데 주가는 바닥에서 이것도 같이 움직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연결 실적, 연말이니까 연결 실적도 있고,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CJENM한테 이런 악재 속에 더 빠질 거 있느냐, 있겠냐 싶을 때는 더 해서 빠질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바닥이에요. 스튜디오의 시총이 자회사인데 1조 4천억이 더 커요. CJENM이 더 작아졌어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,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이 2008년도 수준까지 좀 내려왔고 그리고 올해 고가 대비해서 거의 지금 반토막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빠졌다 생각이 들고 실적이 문제인데 다시 실적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. 이 회사도 3분기에 적자 영업이익이 180억이 났어요.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실적이 나왔거든요. 근데 네. 문제는 4분기 실적이에요. 4분기 실적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, 뭐 아티스트 투어도 기대돼 있고 이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 몇 있거든요. 아주 뭐 유명한 우리가 아는 아티스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유럽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알아주는 스튜디오 아티스트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J02라든지 INI 이건 좀 유명하죠. 그다음에 재즈 베이스 원이라는 그룹도 있고 그래서 네. 그게 LA 공연도 예향돼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실적이 4분기에 상당히 좋아지고. 올해 말에는 적자로 돌아서게 옮기 실적 적자로 돌아왔으면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좋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네. 쪽에서 실적 바닥이다, 주가 바닥이다, 그러고 여러 가지 악재 다 터졌다. 터닝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많이 안 는다. 크게 기대 연말까지는 기대할 건 없지만은 네. 바닥에서 찍는 건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내년을 바라보고 조금씩 매수 늘려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네. 현재 차트 보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게 크진 않은데 저는 전 고점 한 7만 원대까지 보고 천천히 매매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. 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? 최악의 악까지 오지 않았을까? 이제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. 콘텐츠주들, 시청자분들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